의문이겠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영양소 중에는요. 포만감을 유도하는 식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대표적인 애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참 좋은 식품이 있어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바이바이 공복 해결사. 바이바이 공복 해결사. 선생님. 뭐라고요? 바이바이 공복 해결사.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요즘 집에 아몬드 구비하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시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몬드에는요, 불포화 지방산하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먹고 위로 넘어가고 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뇌로 포만감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배고프실 때 조금씩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또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적정량. 네. 이제 견과류는 지방이 꽤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는 또 다이어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g 정도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아몬드를 기준으로 하면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양은 아니네요, 네. 사실. 그럼 아몬드에 이어서 또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식품 뭐가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바이바이 지방 해결사. 잘하시는데요. 이거 무슨 풀을 가져왔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레몬밤이라는 허브입니다. 이 레몬밤은요. 지방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방이 잘 크지 못하게 성장을 억제하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몸에서 쌓이는 것, 복부 지방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요. 요거 이제 공복 때마다 이제 차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레몬밤 잎이 건조된 걸로 겉잎으로 해서 한 줌 정도 드시면 20g에서 30g 정도 돼요. 그걸 한 2리터 정도 물이 들어있는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신 다음에 한번 넣으시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레몬밤 티가 차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게 레몬밤 차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 준비해드렸어요. 네. 레몬밤 티. 향긋하죠? 입안이 좀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식후에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레몬밤에는요. 로즈마린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성분이 지방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몸에 쌓이는 과정을 이제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레몬밤에 있는 로즈마린산은 체지방을 굶어죽이는 성분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